레노버 P12 태블릿이고요. 여기는 맥북 프로 16인치 M1입니다. 보시면은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눈이 안 좋은가?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드론을 사용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태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행하는 모습을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뭐 영상을 보여주거나 할 때 필요한 레노버의 P12 그거 리뷰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2023년도니까 아직 새로운 제품은 아니고 작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가격은 한 15만원대, 14만원대 뭐 할인받았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인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샀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룸으로 샀기 때문에 개봉이 되어 있고 개봉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하고 뭐 그런 거를 깔아준 상태예요. 요 옆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열고 열면 새 제품이지만 지문은 묻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뭔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 구성품을 봅시다. 이쪽에는 20W 충전기가 있습니다. C2A 케이블이 있고요. 이쪽에는 유심핀이 있네요. 이거 LTE인가? Nope. SD 카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LTE로 안 샀거든요. 유심핀을 뽑아서 여기 상단에 보면은 마이크를 눌렀네. No. 마이크가 빵꾸 났겠죠? 아이씨. 잘못 눌러가지고. 아, 이거 너무 헷갈리게 해놨잖아. 바로 옆에다 왜 해놨어? 아무튼 저 마이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우차. 이렇게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명서 있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유심 트레이. 이거 괜히 꺼내가지고 마이크만 뽀개 먹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가운데.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듦새는 이렇습니다. 카메라는 정중앙에 있고요. 가로로 봤을 때 상단에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워 버튼 같은 게 있고요. 스피커 두 개. 하단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C타입 충전 포트랑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스피커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요 옆에 있는 거죠. 카메라 쪽에 누르고 있으면 레노버 켜졌습니다. 잉글리시를 눌러서 한국어를 찾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하고요. 시작 누르겠습니다. 태블릿을 구매하실 때 정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품을 사면은 사실상 속만 타겠죠. 게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게임은 구동해 보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렴하고 영상을 보는데 그 정도 수준,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한다면은 이 제품 좋은 제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졌습니다. 화면은 쨍하네요. 의외로 괜찮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틀어볼게요. 아이폰, 갤럭시, 그리고 태블릿까지 해가지고 같은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우선 4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태블릿은 4K를 지원하지 않고요. 1080p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상 4K까지 안 해도 충분히 볼만한 화질이긴 해요.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그럴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크게 만들었을 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화면에 충분히 괜찮게 보입니다. 아이폰하고 비교하고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밝기도 만족스럽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소리는 네 군데 모두 잘 나옵니다. 아주 괜찮네요. 화질도 괜찮고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만듦새도 만족스럽고요. 그냥 영상 보는 용도라면 정말 아쉬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빠릿한 느낌은 없어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한 박자 늦진 않지만 반 박자 정도는 늦습니다. 탭하여 대기 모드 해제. 아, 화면 아무 곳이나 두 번 탭하여 대기 모드 해제라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들어서 태블릿 확인. 요거 저는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의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누워 있다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풀리고, 그리고 꺼져 있을 때 더블 클릭해 두 번 터치해가지고 얘를 깨울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DJI 플라이 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DJI 플라이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DJI라고 검색하시면은 DJI 스토어가 있고 플라이 앱이 없죠. 여전히 없네. 그러면 검색 엔진에 DJI라고 검색을 하시고, DJI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 홈페이지 있죠? DJI 공식 웹사이트, 여기에 들어가시고, DJI 아바타, DJI 미니3로 하죠? DJI 미니3, DJI 미니3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DJI 플라이 앱에 뭐 안드로이드 APK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무시하고 다운로드, 유해한 파일 수도 있음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시고요. 앱 설치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DJI 플라이 앱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약간의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C2C 케이블로 DJI 아바타 고글과 얘를 연결을 했습니다. DJI 앱으로 같이 보시려면은 조종기까지 모두 다 전원이 켜져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조종기 켜졌고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켜졌습니다. 지금 장시간 뭐 켜져 있어서 과열로 꺼졌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집에 다들 선풍기 하나씩 있죠? 요런 걸로 바람 세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고글을 쓰고 플레이하는 모든 영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크고 좋네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8시라 자야 돼요. 자고 내일 좀 더 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김밥 만들면서 영상 시청을 자주 했습니다. 쿼드 스피커라 따로 스피커 연결 안 하고도 충분히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상품 발주처럼 간단한 인터넷 업무 같은 경우는 무리 없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레노버 P12 태블릿이고요. 여기는 맥북 프로 16인치 M1입니다. 보시면은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눈이 안 좋은가?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영상 보는 용도로 생각하신다면은 크게 뒤처지진 않습니다. 둘 다 밝기는 최고 밝기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땐 조금 얘가 어두워 보였는데 꼭 그렇지도 않죠. 레노버 P12랑 아이패드 9세대일 겁니다. 10세대인가 9세대인가. 마지막 홈버튼이 있는 아이패드. 아무튼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습니다. 뭐 색상면도 그렇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카메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는 만족스럽습니다.